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코스모스 블록체인 아톰을 전 세계 최초로 상장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코스모스는 코인원이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온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코스모스 ICO 당시 투자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I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코스모스는 ICO 개시 1분 만에 펀딩 목표 금액이었던 1천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적으로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코인원은 유일하게 코스모스 ICO를 지원한 거래소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아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코인원은 3월 중 아톰을 상장해 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스모스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일명 블록체인의 인터넷을 표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개별 인트라넷과 같이 존재하는 각각의 블록체인을 연결해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기 위한 IBC라는 프로토콜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코스모스 네트워크는 허브와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허브와 존은 IBC를 기반으로 통신하며 서로 토큰 전송이 가능해 토큰의 유동성과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개선해 줍니다. 텐더민트와 SDK도 코스모스의 또 다른 핵심 기능입니다. 텐더민트와 SDK는 각각 코스모스 네트워크 상에서 누구나 존을 구축하고 연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코어 엔진 도구입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킹, 컨센서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텐더민트는 이중 네트워킹과 컨센서스 레이어를 모듈화해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만 제작하면 새로운 블록체인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SDK는 코스모스 상에서 DApp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코스모스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미 70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코스모스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의 연결을 통해 그동안 제한됐던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용이 가능해져 블록체인 산업이 확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한 단계 진보하는 주춧돌이자 상용화를 앞당겨줄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